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여간 뭐, 각 나라마다 그런 건국지도 약간 뭔가 특별하게 뭐 탄생 과정부터 완전히 신기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유아부인이 막 방에 막 갇혀있는데 막 어디선가 빛이 막그 유아부인한테 쫙 오는데 유아부인이 어디 옆으로 막 피하면 그 빛이 막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그 빛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애를 베가지고 알을 낳아서 그 알에서 주몽이 깨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마르시신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정확히는 나 모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르시신이 그 레아 실베아를 보고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레아 실베아를 임신을 시켰는지 아니면 고구려 유아부인처럼 비추게 해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그녀의 몸속에 씨앗을 심어놓은 건지 하여간 그거는 뭐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믈리우스가요. 어? 뭐야? 얘네가 애가 있었어? 하면서 얘네들의 아들들이 내 권력을 뺏어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뭐냐? 뭐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아믈리우스는 이 아기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티베르강 뭐냐 로마 옆에 있는 티베르강 있죠? 그 강에다 버려요. 그래서 바구니가 강을 흘러가다가 팔라티움 언덕에 있는 무화과나무 옆에 도달을 해요. 현재는 팔라티노라고 부르는 지명이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옆에 도달을 했는데 이때 아기들이 완전히 정말 막 울고 보채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늑대가 얘네들을 보고 젖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로뮬루스하고 레무스는 늑대의 젖을 먹고 겨우 살아나요. 늑대의 젖을 먹고 겨우 살아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먹는 거는 딱따구리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어요. 참고로 늑대하고 딱따구리는 마르스한테 바쳐진 신성한 동물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가설이 하나 들어가는데 늑대를 지칭하는 라틴어 단어가 루파예요. 루파인데 매춘의 관용적인 표현이래요. 그래서 그 단어 루파나르 뭐 어떻게 읽는 건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매음구를 가리키는 표준 용어래요. 그러니까 이 가설에 따르면 초기 기록에서 쌍둥이를 발견한 거는 늑대가 아니고 그 지역의 매춘부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옮겨서 번역을 하다 보니 쌍둥이의 보모가 늑대라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티투스 리비우스가 처음 제기했던 가설이었어요. 다만 이 로마 신화를 역사의 영역을 내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냥 합리화 에피소드였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정확히 고증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여기 로뮬러스하고 레무스 쌍둥이를 늑대가 젖먹여서 키우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역사를 배우고, 그렇다고 하고요. 파우스툴루스라는 양치기가 이 늑대젖을 먹고 있는 이 사내아이 둘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발견해서 그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아기 바구니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기 바구니를 그 파우스툴루스가 그대로 일단 보관을 해둬요. 왜냐면 나중에 그이 아기들을 찾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그 그래야 찾아서 보여주잖아. 표를 보여줘야지. 근데 이제 로물루스하고 레무스가 이제 파우스툴루스 양아빠인 파우스툴루스를 도와서 양을 치면서 살았겠죠. 근데 양떼를 도둑맞은 거예요. 양떼를 도둑맞고 이제 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 실제 외할아버지인 누이토르 옆에 서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요, 이 로뮬루스하고 레무스가 누이토르가 자기들의 외할아버지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파우스툴루스가 너희들의 출생 비밀 이 바구니에 발견돼서 왔다. 그리고 누이토르에게 그 아기 바구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레아 실비아가 낳은 두 아들 쌍둥이다. 그래서 증명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두 쌍둥이는 그때부터 이제 군사력을 약간 세력을 키우게 된 거예요. 막 군사를 막 모아. 그래서 아물리우스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한 사람들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로뮬루스하고 레무스는 아물리우스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 알바롱가의 왕위는 그 외할아버지 누미토르한테 그 돌려주게 돼요. 누미토르한테는 돌려주고 그 자기들은 파우스툴루스한테 의해서 발견됐던 그 티베르강으로 가서 그래? 우리는 이 기회에 독립하자. 새로운 도시국가를 세우자. 근데 이제 형하고 동생이 도시를 세울 자리를 두고 언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로뮬루스는 팔라티움 언덕을 세우고 싶었고 레무스는 지금의 아벤티누스 언덕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수리 점을 치게 된 거야. 그래서 점을 쳐서 결정을 했어요. 아벤티누스 언덕에 있던 레무스의 머리로 그 독수리 6마리가 먼저 날아갔는데 근데 로뮬루스의 위에 독수리가 무려 12마리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본 사람이 우선인지 많이 본 사람이 우선인지 서로 싸움이 벌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투다가 이제 진짜 싸우게 된 거야. 그 뭐냐? 그리고 이 전쟁에서 레무스가 죽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요. 로뮬루스하고 레무스가 누가 군주가 돼야 되는지 그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로뮬루스에게는 1000마리, 레무스에게는 500마리가 머리에서 날고 있었어. 그리고 로뮬루스가 나는 1000개의 도시를 다룰 수 있다는 뜻인데, 넌내 절반밖에 안 되잖냐. 그래서 레무스가 빡쳤어요. 그리고 형 동생이 싸우다가 로뮬루스가 레무스를 머리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로뮬루스가 이제 그둘 사이에 울타리를 세워놨어요. 근데 레무스가 울타리를 그 뛰어넘으면서 아 넘어올 수 있잖아요. 했다가 로뮬루스가 빡쳐서 레무스를 돌로 때려 죽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뭘로 가든 돌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뭘로 가든 죽였단 얘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으로 레무스는 신화에 대한 비중도 딱히 없고 더 이상 언급되지도 않아요. 통편집돼요. 그러니까 되게 막장스러운 얘기야. 형제 살해. 그리고 굳이 쌍둥이 형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군 이야기에서 보면 알듯이 단군에서도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곰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민 계급 또는 민족 집단들이 좀 뭔가 합쳐서 나라가 세워졌다. 뭐 그런 약간 뭐 그런 추측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로뮬로스는 팔라티움 언덕에 도시를 세운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토스카나에서 불러온 사람들하고 그 고서적들, 옛날 책들 이런 걸 보고 신성한 풍습 뭐 이런 거를 다 갖다가 보고 그 여러 규칙들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로마가 건국된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그 오가는데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바로에 의하면 기원전 753년 4월 21일로 이 날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충 보면 서로마 제국이 한 1000년 가고 아니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로마 이 로마가 세워지고 나서 그 서로마 제국이 470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 473년인가 475년인가? 하여간 그때쯤에 망하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근데 몇월 며칠에 망했는지는 지금도 서로마 제국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서로마 제국이 정확히 그 로뮬루스 아우구스투스 마지막 황제가 그 폐위된 날짜가 언젠지를 정확히 몰라요.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가 대충 한 1000년 정도 된다 치고 그다음에 그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될 때까지가 또한 1000년 정도의 시대가 가잖아요. 딱 2000년의 역사야. 로마의 역사가. 어쨌든 그리고 로뮬루스는 희남수하고 수수에다가 쟁기를 매서 도랑을 깊게 파요. 그리고 도시 성벽에 경계를 그 삼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포메리움이라 명명되는 성역으로 지정이 돼요. 자, 근데 로뮬루스가 이 로마를 세우고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로마에 남자는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 자손을 그 낳아야 되잖아. 그렇고 그 이웃 나라들의 사절을 보내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자 하고 청하는데 전부 다 거절을 당해요. 아니 신생 국가에 여자를 보낼 나라들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그래? 그러면 얘네들이 합법적으로 안 보내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 로뮬루스는요, 이제 이웃 나라의 여자들을 보쌈해오기로 결심을 해요. 한꺼번에 보쌈을 해오자.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종교 축제에 이웃 나라 사빈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이 사빈이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요. 축제가 일어나는 도중에 갑자기 두둥 등장해가지고 남자들은 추방시키고 여자들은 납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비니 사람들이 세운 그 국가 중에 그 쿠레스의 왕 타티우스가 그들을 주축으로 그 사비니 사람들의 연합군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를 공격해요. 그 전쟁이 몇년 동안 지속된다? 근데 전쟁이 몇년 동안 안 끝나니까 그 사비니 여자들이요, 원인은 자기들이잖아. 그리고 그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싸우는 거 보고 막 그만 그만 해가지고
우린 지금 결혼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괜히 우리 다시 그 억지로 싸워서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 그래서 결국 로마에 합병돼요. 아니, 여자들이 자기 그 비록 그 결혼의 과정은 이게 강제로 납치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겁탈을 당한 거잖아요. 그 강제로 납치돼서 이제 응? 어떻게 보면 몸이 팔려간 거죠.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 그런 몸을 파는 막 그런 식의 대우가 아니고 진짜 막 여자로서 대우 받고 있는 거야.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여자들이. 그래서 아우 나 우리 남편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싸우냐 뭐 이런 거지. 어쨌든 그 그리고 로뮬루스는요, 그 다음에 이제 팔라티움 언덕에 창을 박아넣고 이곳이 로마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 창에서 자란 나무가 로마의 흥망성쇠를 같이 겪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또 다른 전승으로는 그 로뮬루스가 이제 군대 사열을 하고 있는데 천둥 번개가 구르쾅 몰아치면서 막그 비가 쫙 내렸어. 근데 그 비가 쫙 내리고 비가 그쳐요. 비가 그쳤더니 그러니까 그 짙은 구름까지 꼈어. 근데 그 비가 그치고 그 구름이 건뭐그 물러가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로뮬루스가 왕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로뮬루스가 안 보이는 거야. 하늘이 로뮬루스를 데려간 것이다. 약간 그런 전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당연한 그 이게 전해져 내려온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하들한테 살해당했다는 전승도 있어요. 참고로 그 로마 제국 후기의 근위대의 이름은 스콜라이 팔라티나하고 팔라티나 코미타텐세스 라고 불리고 이 팔라티나는 팔라티움 언덕에서 유래를 해요. 그리고 이 팔라티나에서 유래된 영단어가 성기사, 궁정기사 등을 뜻하는 팔라딘이라는 그 단어가 생겼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로마사에서는 보통 로뮬루스는 신들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다. 응? 그 신들의 부름이 있어서 신이 로뮬루스를 데려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애들한테 가르치는 로마사에는. 근데 글자로는 그렇게 쓰는데 해당 만화의 그 장면에서 궁 깊숙한 곳에서 부하들한테 살해당한 장면을 그려놓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공교롭게 서로마 제국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로뮬러스 아우구스툴루스 라고 이름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로뮬루스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떠나요. 뭐 부름을 받았는지 뭐 부하한테 죽었는지 뭐알 길은 없죠. 그렇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첫 왕은 여기서 그 생애를 마무리를 짓게 돼요.